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남아메리카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적도에는 에콰도르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에콰도르 남쪽 지방에는 로아주의 빌카 밤바라는 독특한 마을에서 머물렀어요.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작동한다고 말해요. 현지인들은 이곳을 장수의 계곡이라고 부르며 세계 어느 곳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100살인 주민들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120세, 심지어 140세예요. 그 이유를 알아봐요. 1970년대 빌카 밤바는 매우 달랐고 다른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안데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1500m 고도에 위치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거의 두 배 높은 높이에요. 마을은 매우 고립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자동차, 라디오, 텔레비전도 없었고 70년대 사람들이 누리던 현대 문물도 없이 소박한 생활을 했어요. 깨끗한 물과 오염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했어요. 빌카 밤바의 특이성은 1973년 한 연구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는 주민들이 특이하게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낮은 심장병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했고 이 마을 주민의 기대 수명이 세계 어느 곳보다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을 주민 819명 중 100살이 넘는 사람이 9명이었어요. 비교하자면 당시 미국엔 7,000명의 100세 이상 노인이 있었어요. 빌카 밤바의 인구가 미국과 같다면 200만 명이 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셈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긴 수명이 부분적으로는 마을의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산으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는 장소는 맞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 세기를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장수 비결이 있을 거예요. 많은 연구원들과 인류학자들이 마을의 특별한 점을 연구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 생활 방식일 수도 있고 마을이 완벽한 고도에 위치해 있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의 조합일 수도 있어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그 비밀이 식물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에콰도르 땅, 특히 빌카 밤바의 토양에서 자라는 과일, 허브, 뿌리 때문이라고요. 그는 그 식물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뛰어난 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긴 수명은 에콰도르에서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정부는 이 마을의 독특한 점을 알아내기 위해 또 다른 연구원을 고용했어요. 그 연구원은 마을의 물에 전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다른 연구원은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1년 동안 빌카 밤바에 머물렀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관찰하고 배운 것을 담은 책을 썼어요. 그 비밀이 마을 사람들의 활동적인 생활 방식임이 틀림없다고 결론 지었죠. 100세가 넘은 사람들도 산을 오르고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을 일에 계속 관여했어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마을의 풍경을 크게 변화시켰어요. 일반인들은 궁금해졌고 신비한 곳을 직접 보고 싶어했어요.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오늘날 마을엔 관광객들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 텔레비전,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요. 마을은 여전히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그 주변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빌카 밤바의 장소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거기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1971년 이 마을을 세상에 처음 알린 연구원은 그곳에서 자신이 122세라고 한 남자를 만났어요. 연구원이 3년 후 마을로 돌아왔을 때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때 자신이 134살이라고 했어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모순이 흔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는 또 하나의 연구를 수행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출생과 결혼 기록을 수집했죠.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96세라는 걸 발견했고 알고 보니 빌카 밤바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9명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100세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86세에 불과했어요. 연구원들은 마을의 장소에 대한 신화를 밝히면서 그곳이 세계의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식단, 그리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 덕분에 확실히 건강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결국에 진실이 드러났죠. 그렇다면 문제는 왜 마을 사람들이 나이를 속였을까요? 연구자들은 나이든 마을 어른이 높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더 많은 위신을 얻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추정했어요. 물론 이런 관행이 연구자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를 좀 더 과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고령이 잘못 보도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인구의 문맹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제대로 된 서류와 출생기록이 없는 곳이 많다는 사실인데 빌카밤바에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를 지어냈죠. 그래서 일단 미스터리는 불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오래 행복하게 사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장수마을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엔 진짜예요. 홍콩과 일본은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평균 85세예요. 하지만 국가보다 작은 지역들이 있어요. 세계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특정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은 블루존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다섯 곳이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섬, 이탈리아의 섬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예요. 첫 번째 비주류 장수마을은 일본의 외딴 섬 오키나와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천천히 나이를 먹는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70세 나이에 50세의 신체와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말년에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연구원들은 DHEA 호르몬이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보다 훨씬 느리게 감소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균형 잡힌 식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두부와 콩 제품을 많이 먹고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해요. 또한 하루에 1200칼로리 정도만 소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소식을 해요. 비교를 하자면 평균 미국인은 하루에 약 2400칼로리를 소비하는데 이건 두 배예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에 위치한 오보다라는 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곳 사람들은 통곡물, 유제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고기로 구성된 사르디니아 식단에 따릅니다. 그들의 식단은 오키나와처럼 엄격하지만 않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놀랄 만큼 오래 살아요. 한 연구원이 그 이유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마을의 모든 100세 노인들을 테스트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장수의 원인이 되는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 이론은 그 마을이 매우 고립되어 있고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이런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장수하는 거죠. 놀랍게도 블루존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지역 간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주민들은 다른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요. 그들에겐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들은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언젠가 저는 여자친구와 고양이 갈릴레오와 함께 오키나와, 사르디니아, 그리고 다른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이 멋진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모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밝은 명과 함께 매일 조금씩 더 많은 걸 배우세요.